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근데 왜 어린이날을 쉬는데 어버이날은 안 쉬어요? 그죠? 어버이날도 쉬어야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건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어제도 비왔거든요. 46시간 비바람 강풍 불다가 어제 아침에 소강이 되길래, 아, 이건 이제 비가 그치는갑다 하고서는 달래를 데리고 산책을 제가 빨리 나갔는데, 어이, 나가서 한 30분 돌아다녔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달래, 우리 달래는 비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뛰어들었더니, 집에 왔더니 비가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 비 46시간 강풍비에 맞았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요, 아직은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비 맞고 통풍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통풍이 안 되면 물오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랫입장이 한두 개 정도 물은다 하면은 얼른 떼내고 약국에 마데카솔 있잖아요. 그거를 붓에다 묻혀서 발라주고 통풍 잘 되는데 두시면 까딱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장점에서 물어 난다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커팅을 해서 목대가 이상 없으면 자구를 받으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입꼬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치를 하는 게 좋고요. 다육이는 저지간에 뭔가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빨리 뽑아보거나 빨리 커팅하거나 그러면 죽이진 않으니까요. 그게 가장 빠르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공원에 나갔다가 이래 돌아오는데, 여기 도심 한가운데 도랑에 어떻게 물도 많이 내려가고 물이 깨끗하던지. 제가 달래한테, 달래야, 엄마 옛날에 어릴 때 여기서 도랑에 가서 방망이로 두들기고 빨래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 저 빨래해서 막 흔들어 빨고 싶다. 요즘은 세탁기로 다 해주지만, 그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저는 우리 집 부모님이 양쪽 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제가 우리 엄마 40에, 그때 나이로, 요즘은 40도 얘기를 많이 넣지만요, 그때 60년대 40이라면은 엄청난 노산이에요. 엄청난 노산인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껌딱지였어요. 시장을 가면 시장 따로 가고, 밤에 놀러 가면, 옛날에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가 술 한잔 잡수면 이런 무가신 아들, 이런 무시새끼들 이러면서, 그 옛날에 소를, 집집마다 소를 다 먹이잖아요. 그러면 소 죽을, 옛날에는, 요즘은 집하고 사료를 그냥 주지만은 옛날에는 집을 썰어서 소 죽을 끓였어요. 연물을 집 넣고 보리살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끓이는, 뭐그 부직땡이, 철사를 꼬부리가, 기역자를 꼬부리가 그 부직땡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이렇게 많이 안 잡숴요. 대병 하나를 사서 들어가며 한잔 나오며 한잔 하시면 저녁 때 되면 얼큰히 취해요. 얼큰하게 취하면 애꿎은 엄마를, 두드려 펠라 사지라는 나, 애꿎은 우리를 두드려 펠라 산차였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엄마랑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리고 한참 이제 이웃집에 가서 하토치기 하고, 미나토라 하는 거 알아요? 짝 맞춰 먹기 하는 거. 그거를 감박 내기, 사탕 내기, 10원 내기. 그렇게 해서 치고 있으면 저는 옆에서 자요. 저는 옆에서 자면 실컷 자고 올라서 이제 엄마 집에 가자 이러면서 이제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도 사랑채에서 주무세요. 위채는 이제 엄마랑 저랑 있고, 아래채 사랑채에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 굴굴 내 언제 그랬냐고 자고 계셨는데, 그 생각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4월 초파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라서 잊어먹을래 잊어먹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가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었어. 그때 막 결혼했었는데 결혼도 뭐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옷안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요. 그때 밥한끼못 해드린 거 그것이 참 항상 한이 돼요. 그때 밥한끼못 해드린 거내 손으로 밥한끼못 해드린 거 저는 시어른은 마지막 눈 감으시는 것까지 제가 주사를 놔서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부모한테는 막상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조금 가슴에 한은 남아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늙어서 제가 그 우리 엄마 가신 그 시절이 오다 보니까 조금은 그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조금 더 철이 들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는데 뭐 요즘은 자식들도 부모가 뭐 알아서 부모도 알아서 살아야 되고 자식도 알아서 살아야 되고 결혼하면 또저잘 사느라고 모르고 막 그러고 살죠. 근데 우리 역시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막 결혼해서 그때 살았을 때는 내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았다는. 근데 인간이란 것은 항상 후회의 동물이고 후회의 삶이고 또 그런 거죠. 뭐 그죠? 아, 다육이들 요 보라 보라 예쁘다. 요쪽에도 파스텔레온 있는데 정말 예쁘죠. 요 커팅한 이제 러블리 로즈도 탄력을 받았고요. 홍화장도 탄력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홍매화도 분갈이한 것이 탄력 받았네요. 받았고 자, 요 누다도 새로 분갈이해 놨었는데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예쁘게 잘 커지고 있고요. 도깨비는 여전히 뚱딴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쭉 구경하세요. 이것뿐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닌데, 그쵸? 뒷곁에도 또 있고요. 뒷곁에도 또 있고, 이쪽에 짠! 이쪽에 또 이만치 있죠? 이만치 있고, 달래야, 달래야, 달래! 이쪽에도 또 이만치나 있습니다. 온 집에 사방 뺑뺑 돌려서 다육이가 있어요. 아, 그런데 또올 건데.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라. 아, 이 휴비스금 너무 예뻐요. 뚱뚱한 게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여기 요 아이들이 저쪽에는 바로 서 있는데, 요쪽에가 오늘 이렇게 조금 앞으로 누워 있죠. 요거를 타일을 새로 사왔는데, 새로 또좀 묶어서 정리를 해야겠어요. 자, 어버이날 좀더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